변호인,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합니까? 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표이니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변호인은 이런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변한답니다. 네, 뭐라고요? 변하는 거랍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처럼요. 날씨처럼요. 날씨요?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안개가. 안개가. 자욱해도. 자욱해도. 오후에는. 오후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변호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바로 여러분처럼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자상하죠. 사랑은 마치 바로 여러분처럼 보기엔 딱딱해도 알고 보면 섬세하죠. 고결한 인격부터 눈부신 외모까지 수많은 매력을 하나로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날마다 늘어가고 갈수록 높아지는 매력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몰라요. 이처럼 사랑의 본질은 변화에 있습니다. 긴 시간 남편의 외도를 겪으며 원고의 사랑 역시 변질되고 파괴되고 결국 소멸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본 법정은 원고의 이혼을 허락하여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랑은 마치 바로 여러분처럼 낮에는 점잖아도 밤에는 화끈해져. 사랑은 마치 바로 우리들처럼 밖에선 교회 오빠 집에선 카사노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허락합니다. 사랑은 마치 바로 우리들처럼 낮에는 점잖아도 밤에는 화끈해져. 사랑은 마치 바로 우리들처럼 밖에선 교회 오빠 집에선 카사노바. 베베 No.